그래서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날라다닐 거야. 날라다닐지 날라다닐지.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되게 힘들게 연기하고 있는 거라니까. 아니 근데 서로 무슨 얘기 했어요? 시스타랑? 뭐 안녕하세요 하고 수고하셨습니다. 그랬을 것 같아요.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,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그 외에 전혀? 얘기 말을 안 했어요. 뭐 요즘 잘 보고 있어요. 아, 축하드려요. 뭐 가방 들고 있었는데 가방에 뭐가 붙어서 그거 떼어줬어요? 난 이런 거 못 본다면서 이렇게 뜯어줬어요. 누가요? 하여튼 누군가가. 아, 네 명 중에 하나가? 네. 뛰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어요. 어, 지금 이렇게 춤도 잘 춰요. 네. 아, 장영남 씨. 자, 장영남 씨 한 줄 뭐예요? 내가 너보다 더 버틴다. 네. 야, 느낌 있네. 괜찮나요? 내가 너보다 더 버틴다. 아니 그럼 야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진짜 잘 버텼다. 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? 옛날 얘기인데 한 20년도 된 얘기. 20년? 20년 좀 안 됐는데 이제 처음 극단을 들어갔어요. 목화 극단이라고. 연기를 제일 잘하는 진짜 순수 연극에 미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그 오태석 선생님의 그 목화 극단이라고 있어요. 그 목화 극단에 들어갔죠?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. 아니 그럼 뭐 탤런트 쪽으로 생각 안 하고? 네. 아 아예 그냥 이쪽으로? 네 아예 극단 연극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때 이제 처음 작품이 로메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었어요. 근데 운 좋게 제가 줄리엣이 된 거예요. 들어가자마자. 이제 그게 제가 연기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목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. 네. 없어요. 성지루 씨 계셨고요. 배호 선배님도 계시고 손병호 씨? 네. 손병호 씨, 손병호 씨, 손병호 씨, 뭐 성지루 씨, 정원중 씨, 이혜진 씨, 예. 박희순 선배, 박희순 씨, 거기에 제가 볼 때도 줄리엣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운 좋게 제가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두 달 연습 기간이었는데 한 달 연습을 하고 잘렸어요. 역할 선생님이 이제 보다. 그래 너 그동안 고생했고 줄리엣은 딸애가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줄리엣을 다른 데서 뽑아왔어요. 데리고 왔어요. 다른 극단에서? 다른 극단은 아니고 옛날에 오디션을 봤었던 그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이렇게 딱 그 연습실에 앉아있는데 정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진짜 이렇게 뚝뚝 떨어져. 너무 창피하잖아요. 그래서 한 달 연습했는데. 네, 그래서 이거 눈물을 못 보이겠고 이거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. 너무 그게 더 너무 굴욕감이 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내려갔죠. 계속 눈물을 막 이러는데 다들 아무도 나한테 와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. 아 그래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다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네. 그 제가 술을 사실은 한 잔도 못 마셨어요. 지금은 사실 술을 안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소주 반 병을 먹었어요. 그때 그러니까 술을 먹은 게 그날 처음 먹은 거예요. 그래서 먹고 제가 그랬어요. 저 혹시 극단을 나가라는 거냐고. 저 극단 내일부터 나오면 안 되나요? 그랬더니 글쎄 애매한 거죠. 그건 아닐 거야. 그러는데 확실히 대답 못 하는 거예요. 본인들도? 네,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가봤자 역할이 없잖아요. 정말 집에 가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민을 했어.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안 나가도 창피하고 나가도 너무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. 무슨 정신으로 나간지 나갔어요. 극단에 나갔는데 다들 막 각자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야,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어. 나간 거예요? 네. 그래갖고 거기 여자 선배한테 선배들이 너무 어려운 극단이었는데 여자 선배한테 부탁을 했어요. 선배님 저 죄송한데 그 이렇게 여러 명이서 춤추는 그 군무 있잖아요. 저 그것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고. 그래갖고 저쪽 구석에서 그걸 계속 배웠어. 칼 그 군무를. 그리고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연습 들어간다? 이랬는데 저 뒤에서 혼자 서갖고 그걸 한 거예요. 남들은.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
며칠 있다가는 그래 너 로미오 친구 해 그래서 이제 배역을 주신 거죠. 아 이해하셨는데. 네. 근데 네. 로미오 친구 역이면 남자 역할 아니에요? 그렇죠 남자 역할이었죠. 그냥 야야 로미오 아 이러고 까불고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감지덕지한 거잖아요. 어찌됐건. 네. 그래서 하긴 했는데.